자, 23번. 나는 도시보다 농촌에 살고 싶다. 뭐뭐 하는 게 낫다라고 일단은 써보세요. 그리고 우드, 레더, 동사 원형 이렇게 쓰고요. 이렇게 얘가 조동사예요. 두개 이상의 단어가 붙어서 조동사를 만드는 거, 이걸 준조동사라고 하고, 우리 had better, 뭐뭐 하는 게 낫다. had better not 동사원형, 뭐뭐 하지 않는 게 낫다. 이게 조동사야. 조동사 다음에 not 위치하잖아. 그럼 not 위치 여기에 해야 되는 겁니다. 됐죠? 참고로 우드 레더가 대절을 취하면 위시 뜻이 돼요. 위시. 위시가 절을 취하면 100% 가정법이죠.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는 가정법 동사를 써야 돼요. 가정법 동사를 써야 됩니다. 과거나 아니면 과거 완료로 써야겠죠.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야 된다. 됐죠? 자, 뭐 이렇게 해서 우드레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. 조금 이 문제는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앞에 비교급이 있다고 해서, er이나 뭐가 붙어 있다고 해서, 반드시 뒤에 den을 쓸 이유는 없어요. 그냥 문맥상 비교 대상이 누군지 알면 den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런데, 만약에, 댄이 있으면 이 비교급이 왜 어렵냐면 댄의 밑줄이 안 꺼져 있어.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돼. 뒤에 댄이 있으면 앞부분에 밑줄 친 부분에 형용사나 부사에 반드시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댄이 있으면 앞엔 반드시 비교급을 써야 돼요.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. a few 복수명사 이렇게 나왔죠. 이게 뭐로 바꿔? pure로 바꾸는 거. 뭐 a little 단수명사 얘를 less로 바꾸는 거. 그렇죠? 뒤에 than이 있으면 뭐 great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여기 er 붙이는 거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그것을 비교급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. 자, den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. den에다 동그라미 다 den이 있네요. 그럼 앞에 er 있는 거 찾아보세요. 여기 있네요. 정답 비버. 좀 다르게 풀어봤습니다. 심심해서. 몰라요. 그냥 우드레더 a den b야. B 하느니 차라리 A 하는 게 낫다죠. 우드레더 A 댄 B 구문이죠. 뭐보다는 뭐뭐 하는 게 낫다. 이것도 비교잖아, 그죠? 그래서 조금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. 질문 있나? 요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.